오늘 상명대학교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. 김한솔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한솔 선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지금 뭐 땀을 비오듯이 흘리고 있는데 오늘 정말 공수에서 굉장한 활약 보여줬었거든요. 네. 오늘 경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? 일단 우동현에 대한 수비가 잘 이루어져서 네. 오늘 게임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동료들도 다 열심히 같이 해줘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김한솔 선수가 이제 뭐 골밑에서 지켜주는 과정, 그리고 곽정훈 선수와 전성환 선수 외곽 쪽에서 또 많은 힘을 실어줬었거든요. 네. 동료 선수들과의 호흡 어떠셨나요 오늘 경기에? 오늘은 정훈이 슛이 초반에 많이 터져서 네. 경기를 초반에 쉽게 풀어나가다 이제 네. 호흡은 아주 잘 맞고 있어요. 네, 사실 오늘 뭐 이제 상명대학교의 주축 선수들이 약간 부상을 당하면서 좀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이런 걱정들 있지 않으셨나요? 일단 동기랑 성민이가 나가 있는데 네. 다쳐가지고 이제 동기랑 성민이 없이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.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다 책임감 갖고 하고 있어서 별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승리, 오늘 또 굉장한 활약 보여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네. 영상 편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엄마 아빠 사랑해요. 알겠습니다. 앞으로도 많은 또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상명대학교 김한솔 선수 만나보았습니다.